2016 호국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군과 황군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쌍방 기동훈련에서는 육군 34단이 완벽한 도하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3개국 공군이 처음 무적의 방패로 불리는 연합공중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합전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1800톤의 214급 8번째 잠수함인 이범석함이 진수됐습니다. 대함전과 대잠수함전은 물론 적의 핵심 시설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 오는 2018년 후반기에 전력화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육군 8사단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남한강에서 도하훈련을 한 소식 전해드렸었죠. 당시 방어부대였던 육군 34단이 이번엔 공격부대로 나서 도하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용석 기자가 전합니다. 청군과 황군으로 나눠 진행된 쌍방기동 호국훈련에서 지난주 방어전을 펼쳤던 청군 34단이 이번엔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늘에선 공군 8전투비행단 FA-50 전투기가 적군의 표적 타격을 지원합니다. 아군 전력을 볼 수 없도록 연막을 치고 그 사이 거침없는 장갑차 강습 도하가 이루어집니다. 뗏목 형태의 문교가 물에 띄워지고 K1 전차와 장갑차, 차량 등이 강을 건넙니다. 대규모 부대 이동을 위한 부교 설치가 시작되자 교량 가설 단정 BEB가 신속히 교절을 이동시킵니다. 길이 6.5m 교절 45개가 투입돼 290m강의 새로운 다리를 만듭니다. 부교는 장병 100여 명이 투입돼 문교가 도화한 뒤 1시간에 채 안 돼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어 코브라 공격 헬기의 빈틈없는 어머 속에 K1 전차와 K200 장갑차 등 기계화 부대의 핵심 기동 전력 150여 대가 연달아 강을 건넙니다. 이번 도화 훈련을 통해서 우리 기계화 부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만일 적이 도발할 시에는 강력한 기동과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합동 야전 훈련인 호국 훈련은 육해공 해병 상호 간 합동 전력 지원과 합동성 증진을 위해 매년 후반기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호국훈련은 최고도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 군사 대비태세 확립의 목적을 두고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공군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처음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무적의 방패로 불리는 이번 훈련에서 한미영 3개국 공군은 연합작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이륙합니다. 이어 한미영 3개국의 각기 다른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비행합니다. 우리 공군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공중전투기동 훈련입니다. 무적의 방패로 불리는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개국 공군 조종사들의 한계와 운영의 기량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참가했고 영국 공군은 타이푼 전투기와 보이저 공중 구비기 C-17 전략 수송기를 투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가상해적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과 함께 대량으로 공격해오는 적 항공기를 공중 요격하는 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이한 무기체계를 갖춘 3개국 전투기들은 공중 전술 훈련을 통해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키고 연합작전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원인철 공군작전사령관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영국 공군과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국 공군의 연합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공군과의 향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티븐 힐리어 영국 공군참모총장은 3개국 공군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know from speaking to those who've been participating in the exercise what a success it has been so far, enhancing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our air forces and strengthening our mutual interest in security and defense.
한편 3개국 공군은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군에 하달한 지휘 서신을 통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빈틈없는 군사 대응 태세와 강군 육성, 활기찬 병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휘서신 8호를 전군에 하달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 정세에 대해 국제 제재와 압박에도 김정은은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북한이 언제라도 현상 타파와 국면 전환을 위해 전략적, 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국내 상황은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하고 빈틈없는 군사 대응 태세를 갖출 것과 오직 적만 보고 묵묵히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에 매진할 것, 탄력적인 부대 운영으로 병영을 활기차게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 초부터 이어져 온 적 도발과 위협으로 강도 높은 대비태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지휘관들과 참모 병사에 이르기까지 작전 피로가 상당 수준 누적돼 있을 것이라며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부대를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절대 불변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우리나라의 214급 잠수함 8번함인 이범석함이 8일 오후 거제 대우조선 해양에서 진수됐습니다. 2018년 전반기에 해군으로 인도되며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8년 후반기에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정, 잠수함, 함명, 이범석함, 선체번호 081, 위와 같이 명명함, 2016년 11월 8일 해군참모총장 대장 엄현성.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에 앞장섰던 철기 이범석 장군이 대한민국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으로 부활했습니다. 해군은 국난극복에 공이 있거나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한 인물의 이름을 잠수함 한 명으로 제정해온 관리에 따라 철기 이범석 장군의 이름을 이번 잠수함 한 명으로 명명했습니다. 철기 이범석 장군은 임시정부 광복군 참모장과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 국군 창설에 공헌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장군의 이름으로 건조된 이범석함은 우리의 자주 국방 의지와 역량을 담고 있습니다. 길이 65m, 폭 6.3m의 이범석함은 최대 2주 동안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수중에서 최대 20노트, 시속 37km 속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함전과 대잠수함전은 물론 사거리 1000km가 넘는 국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적의 핵심 시설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범석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중 전략 무기체계로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실질적인 전투 역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범석함 진수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사장 등 해군과 방위사업청, 조선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범석함은 2018년 전반기 해군에 인도되며 전력화 과정을 거쳐 같은 해 후반기에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조속히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쿵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육군협회 조찬 강연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8에서 10개월 이내에 사드 포대를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앞으로 배치될 사드 시스템은 한국과 미국 방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어 조치들의 일부로서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분쟁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질서 회복을 돕기 위해
유엔에서는 평화 유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 유지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협력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에서 유엔 평화 유지 기술 협력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정보통신 기술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혜인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유엔과 외교부, 국방부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주관한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유엔 회원국과 PKO 임무당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늘어나는 테러 위협 속에서 현대기술을 결합한 평화유지 임무 수행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UN peacekeeping operation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nnovations at the global level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peacekeeping missions and their capabilities to implement them. By leveraging modern technology such as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unmanned aerial vehicles, alternative energy, image capture and analysis technology, to name a few, peacekeeping missions will significantly enhance their operational effectiveness. 이번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엄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갖춘 국방정보통신기술과 최근 주목되는 신기술을 융복합한 정책 추진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중동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현재 시작되기 때문에 드론을 추락할 수 있는 해킹 기술도 대한민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내우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또 3D 프린팅 기술의 경우 군수물자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애플의 시리나, 구글의 나우 같은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음성 대화가 가능한 시대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환경 적용은 매우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가정책과 연계해 신기술을 국방에 적용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소말리아에 상록수 부대를 파병한 이후 지금까지 18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14,000여 명의 인원을 파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orean peacekeepers have a very good reputation in the UN. They are very well prepared. They are very well equipped. We are also now looking at different ways of how Korea can help the United Nations. Contributing troops, of course, is the primary way, but we're also now looking at partnerships to see if there are areas where Korea is very strong, for example, in technology, particularly to do with protection and protection of our forces. 다양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창조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 ICT 융합 포럼을 열었습니다. ICT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약자로 창조경제의 기반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ICT와 VR, AI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 적용 사례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국방 ICT 융합을 통한 군사력 건설과 국방 경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 오창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IC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개발이나 국방 운영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군과 민간 ICT 기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은 물론 국방 ICT에 많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성과 있는 융합 포럼에서 창조 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 미디어 대학원 한희 교수가 맡았습니다. 한 교수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차원의 혁신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 중인 상황. 군도 새로운 국방가치 창출을 위해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ICT와 AI를 국방 분야 곳곳에 적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대학교 장윤 교수는 현재 국방에 적용되고 있는 VR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VR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미군 장병들은 실전 훈련에 투입되기 전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VR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비용 감축은 물론 훈련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걱정 없이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 VR 산업의 발전도 기대했습니다. 제가 뭐 군인분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 결과는 그분들도 관심이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게 어드밴스 돼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보다는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포럼을 통해 비춰본 국방 ICT 기술의 발전과 미래. 전문가들은 변화와 혁신만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 창업률이 전년 대비 2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한 청년들의 도전은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통일 현장, 통일을 주제로 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현장을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이 모두 출동한 현장.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젊은 기운이 감도는 서울의 한 전시회장. 이곳에서는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환경, 의료, 관광, 식품 등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주제가 창업 소재로 등장했는데요. 지난 6월 시작된 이번 공모전은 무려 200여 개가 넘는 팀이 도전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통일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본선에 위촉된 팀은 모두 20개 팀. 150만 원의 상금을 두고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통일이 됐을 때 교류와 화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지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다들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서로 정보도 나눠가는 좋은 선의의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최종 심사를 앞두고 통일 창업 아이디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유형은 통일 후 북한 주민을 소비자로 생각한 창업 아이템입니다. 저희 공모사업의 요지는 단순히 삼륜차를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민에게 다양한 창업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지금도 이만큼 발전한 것을 우리나라와 화합을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거라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남한에서 유행하는 창업 아이템의 확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양한 먹거리 사업과 문화 콘텐츠 사업이 있겠죠. 여기에는 남북 문화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배려도 숨어 있었습니다. 남한의 통계 자료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사업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주제, 바로 자연을 생각한 창업 아이템입니다. M2W2 팀에서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에서 광물의 가공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 폐수 처리 현황들을 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폐수 처리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그 모듈을 적용을 하면 될까 그런 것들 구상을 하면서 이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람을 찾겠습니다. 사람 찾기 팀에 김종수 이사입니다. 이산가족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통일 후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소셜 앱도 소개됐습니다. 북한 이타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서로 찾을 수 있게끔 먼저 상용 서비스를 시급히 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은 관람객과 참가자 모두에게 창업 아이템 이상의 의미를 안겨줬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남한에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더 소통을 해서
디벨롭을 하면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간에 이제 사람들 간의 소통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는 거를 이제 또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통일부의 남북사회를 그려볼 수 있었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통일로 꼭 실현되길 꿈꿔봅니다. 통일현장 이다경입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국방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군의 다양한 노력들 보셨는데요. 우리 군은 새로운 국방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변화와 혁신으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